자, 오늘부터 우리가 4개월 동안 기본적으로 쓰는 거 어디 갔어? 아, 여기 있다, 있다. 4개월 동안 한문 독해 기본 패턴을 가지고 우리가 4개월이 지난 뒤에는 이제 일반 글을 보고 여러분들이 딱 해석할 수 있어야 좋겠죠. 그런데 절대 안 돼요. 장담컨대 우리가 이거 한번 딱 4개월 공부하고 한문 문장이 눈에 들어온다면 한문 하는 사람 다 굶어 죽어요. 우리 오랫동안 아마 공부해 보신 분도 계시지만 절대로 그렇게 한꺼번에 호락호락 해석이 되는 건 아니지만, 다만 뭐 우리 처음에 할 때도 설명을 드렸듯이 가장 좋은 방법은 사설을 통째로 다 외우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다 외우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수천 문장들이 다 자동적으로 조합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굳이 한문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문제는 이제 시대가 요즘 많이 바뀌어서 옛날처럼 외우지 않아도 될 시대가 왔어요. 왜? 검색을 할수 있거든요. 예전에는 일일이 다 외웠지만은 실은 지금은 그냥 자료를 가지고 검색하면 훨씬 더 빨리 나와요. 더 정확한 자료를 검색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이제 외우는 것보다는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풀이만 할수 있으면 돼요. 자, 그렇다면 그걸 풀이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하고 이제 여기 전통에서 여러 차례 재고 안 거기 다시 재판을 하면서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한문 독해 기본 패턴이라고 하는 이 책이 완성이 되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한문 해석 방법을 익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앞쪽에서 보시면 이제 거기 우리 교재 맨 앞쪽에 보시면 목차에 보시면 11쪽에 보시면 한문 패턴에 기초해가지고 기본적인 그 두자하고 그다음 주술 문장 구조까지를 나오고 여기서 두자가 해결되기 때문에 2단원에 가면 3자부터 8자, 8자까지 풀이 방법을 쭉 설명해 놓았고 그다음 3단원에 가면 공통 기본 패턴이라고 해서 낱글자 중심의 형태로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 글자를 풀어갈 것인가. 마지막으로 유형별 패턴에 가지고 전체가 구성이 이렇게 되어 가는데 오늘은 첫 시간으로 글자 결합 패턴이라고 되어 있는 우리 교재로 18쪽에 나와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것부터 오늘 우리가 해 보도록 하죠. 이게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두 자짜리 해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자짜리. 뒤에 가면 3자짜리 나오는데, 자, 기본적으로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차례대로 풀이하는 경우와, 그 다음, 19쪽에 가시면 거꾸로 풀이하는 경우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말하면 뭐냐 하면 두 글자가 있을 때 두자가 가장 기본이니까 물론 한 글자가 한문에서는 기본이에요. 왜? 행 하면은 이게 문장이에요. 하다. 이거 자체가 문장이에요. 근데 이건 거꾸로 할지 앞으로 할지 뭐 이건 선택 조건이 없으니까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제 두자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어떻게?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지금 우리가 맨 먼저 차례대로 풀이하는 경우가 1번, 2번, 이렇게 풀이하는 경우예요. 근데 이렇게만 되어 있으면 좋은데, 이건 우리식의 표현이에요. 그죠? 한글식의 표현이에요. 근데 한문은 거꾸로 풀이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뒤에 걸 먼저 해석하고, 앞에 걸두 번째 해석하는 영문식 표현. 그래서, 우리식 표현과 영문식 표현이 합쳐져 있는데, 요걸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어떻게 이걸 풀어 갈 것인가. 그러니까, 1, 2할 거냐, 2, 1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아까 행이라고 한 글자가 있는데 앞에 지자가 붙었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붙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이렇게 풀면 어떻게 될까요? 순서대로 풀면. 자, 그럼 그냥 우리가 제일 쉽게 하면은, 자, 이걸 순서대로 풀이할 때두 가지 방법이에요. 첫 번째, 질이 병이니까. 병든 사람이 가다. 그죠? 우리말로 병든 사람이 길을 간다. 이런 말도 되고. 또 뭐도 있어요? 질자가. 빠르다 질자가 있으니까 빨리 가다. 이렇게. 순서대로 풀이할 때는. 빨리 가다. 아니면 환자인 병자가 병든 사람이 가고 있다. 어떤 게 맞을지는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풀이할 때는 두 가지로 풀이되는데 그건 앞뒤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이걸 역으로 푼다, 뒤에서부터 푼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두 자에서 해결이 되어야 세 자로 넘어가고, 그세 자가 해결이 되어야 네 자로 넘어가는 거예요. 두 자짜리부터 말이 안 만들어지는데, 논어를 본다고 말이 만들어질까요? 맹자를 본다고 말이 만들어지느냐? 안 만들어져요. 선생님이 하는 것만 따라 눈으로 해버리면 절대 안 늘어요. 내가 글을 보고 만들어야 돼. 글을. 한글로. 만들지 못하면 결국은 나 혼자 풀이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만들어 봐요. 가다, 행, 아까 이 질자가 병들다, 병. 또, 빠르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하면은, 이거 빠르다라고 하면 어떻게 풀어요? 행, 가기를 빨리 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가는 것을 빨리 하다. 또, 병들다라고 하면은, 행, 다니는 일에 병이 들다. 그러니까 다니는 것에 지쳤다. 힘들다. 이렇게도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맞는지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지금 우리가 두 자짜리 할때 가장 기본이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이제 그 가장 기본적인 바탕 우리가 익히는 거예요. 이걸 풀이하면 이제 차례대로 풀이하는 경우가 이 주술 관계, 그 다음에 여기 수식 관계, 여기 이게 자체가 수식이니까 수식 관계 이렇게 되는데 주술 관계니 수식 관계니 이런 데 신경 쓰지 마시고 순서대로 풀이가 된다라는 것만 좀 염두에 두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천고라고 하면 자, 높다. 다로 끝났으니까 서술어예요. 앞에 있는 건 주어밖에 안 되니까 하늘이. 그래서 하늘이 높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대로. 자, 그런데 이걸 만약에 나는 높은 하늘 이렇게 하고 싶다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높은 하늘 하면. 높은 하늘을 요렇게 봐버리면 안 돼요, 이제. 아까 역으로 한다고 해서 높은 하늘 이렇게 해버리면 뒤에서 나중에 수식할 때 배우겠지만은 높은 하늘은 고천이라고 하는 거야. 높은 하늘.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천고하면은 하늘이 높다고. 무슨 이야기냐. 자, 예를 들어서 금방 우리가 했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뜻을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 풀이 순서를 생각하는 거예요. 뜻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자, 청산이라는 말이 있고, 산청이라는 말이 있을 때, 청산은 푸른 산, 산청은? 그렇죠. 자, 이게 순서가 이렇게 바뀐 이유는, 이렇게 꾸며주어서 푸른 산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려고 청짝 앞에 나온 거예요. 근데 산청이라고 할 때는 이건 산이 푸르다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푸른 산, 이것도 푸른 산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아무렇게나 써놓고 푸른산이라고 해버릴 거 아니에요. 야심이나 심냐나 야심택시가 있나요 없나요? 야심택시는 왜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왜 야심택시는 없을까요? 자, 야심 택시가 왜 없느냐? 야심 뒤에 택시를 집어넣어 봐요. 그러면 밤이 깊은 택시가 말이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깊은 밤에 달리는 택시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야 택시는 있어도 야심 택시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다 말이 된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심야 택시 난 탈래? 어떤 사람 나는 야심 택시 탈래? 그러면 심야하고 야심하고 말이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정도의 규칙이 있는 거예요. 언어라는 것은 그 규칙이 없으면 언어 말 자체가 전달이 안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그 기본적인 규칙을 알고 들어가잖아요. 그래야 해석이 되니까.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금방 이야기했듯이 천고하면 하늘이 높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높은 하늘 하려면 고천, 물론 뒤에 다시 배울 거예요. 춘래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순서대로 봄이 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는 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래춘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래춘 오는 봄 이렇게 오는 봄 이렇게 안 된단 말 뒤에서 봄이 오다라는 뜻밖에 안 돼 이런 경우. 순서대로 앞에서 자 여기 이제 수식 관계도 마찬가지인데 뭐 여기 명사 대명사 꾸미는 거 동사 형용사 꾸미는 거 이렇게 구분적으로 하면은 여기는 이렇게 해놨지만 이것까지 다 하려면 너무 복잡해. 단순하게 접근해야 돼. 무조건 앞에서 뒤로 꾸며준다라는 거예요. 자 국화는 국화인데 어떤 국화냐? 그렇죠. 황이 뒤에 있는 국을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국화 중에서도 노란 국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수식이라는 것보다는 지금 꾸며주는 역할을 할 때 아까 제가 요렇게는 되는데 요렇게 된다고 그랬나요? 안 된다고. 자, 요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뒤에서 앞으로 꾸며줄 수는 없다. 만약에 꾸며줄 수 있다면 이게 다 헷갈려버려. 아까 이야기했듯이 산청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푸른 산이 되어버리는. 근데 이건 안 된다고 그랬죠. 앞에서만 뒤에 있는 글자를 꾸며주지 뒤에서 앞으로 꾸며줄 수는 없다. 요걸 알아야 내가 글을 만들 수 있어요. 요 원칙을 알면 내가 글을 지을 수 있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구름은 구름인데 어떤 구름? 그렇죠. 흰 구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흰 구름. 자 밑에도 아까 가다라는데 서자가 붙었어요. 가기는 가는데 어떻게? 그렇죠. 천천히 간다 이런 뜻이. 천천히 간다. 서행하다 이 말은 행서해놓고 천천히 간다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그때는 가는 것이 느리다라는 것이지 천천히 간다라고 해버리면 안 돼. 왜? 그러면은 서행만 써놓을 게 아니라 행서도 써놔야 돼. 고속도로에다가 위에는 행서, 밑에는 서행 써놔야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서행만 써놨지 행서라고는 안 써놨죠. 그럼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가기는 가는데 어떻게? 반드시 간다 이 말이에요. 자, 필독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읽다. 필독서 할 때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 필독서죠. 근데 만약에 순서로 바꿔도 된다라고 하면 독필서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엄청난 말이 만들어져 버려요. 알아야 될 말이 수 없는 단어가 만들어져요. 뒤집어도 말이 되어버리면은 그러니까 뒤집을 수가 없게 해놓은 거예요. 나름 규칙을. 그래서 반드시 꾸며줄 때는 앞에 있는 글자가 뒤에 있는 글자를 꾸며서 말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뒤에 하나 더 보고 할까요? 그러면 맞아. 자, 그 다음이 병렬 관계가 있는데, 이 병렬이라는 것은
나란할 병 늘어설 열 해서 나란히 늘어서 있는 거예요. 계속 글자들이 두 자, 세 자, 네 자 이런 식으로 나란히 늘어서 있는 게 병렬인데 그 병렬에서도 이제 뭐 대등 여기 나와 있는 대등, 상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굳이 대등과 상대를 알 필요는 없어요. 뭐만 알고 있으면 되느냐? 자, 요것들은 전부 다 각자의 뜻을 하나씩 풀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자면 우마. 옛날에 우마차 할 때 우마 하면은 뭐가 들어가 여기 대등이니까 그렇죠. 여기 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와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충어 마찬가지예요. 벌레와 그렇죠. 물고기. 사실은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면 딱 좋으냐. 연하. 급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버리니까 어쩔 수 없이 조사를 우리가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 우, 여, 마 또는 우, 급, 마 이렇게 해야 소와 말. 충, 여, 어 해서 해야지만이 물고기, 아, 벌레와 물고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고, 금. 여기도 고, 여, 금 이런 식으로 옛날과 지금 이렇게 해요. 귀, 천. 귀함과 천함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 여기 병렬 관계에서 여기서 지금 대등이든 상대든 두 개가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라? 뭐뭐 와를 집어넣어라 이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뭘 배웠어요? 명사와 명사가 이어질 때 와를 집어넣었었잖아요.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뭐라고 풀어요? 아버지와 아들 이렇게 푼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자 아, 수식은 뒤에 내버려 두고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앞에서 순서대로 풀이하는 게 유사관계가 있어요. 유사는 비슷한 거예요. 자 비슷한 거면은 뜻을 가급적이면 하나로 뭉쳐서 하나로 풀어라 이 말이에요. 뜻이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복인데 의와 복이 아니고 옷과 옷이 아니로 그냥 옷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구분을 하자면 이건 상이고 뒤에 있는 옷은 그냥 일반적인 옷의 그 쪽에 작은 그 옷 쪼가리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그렇게 구분하지 않고 의복하면은 그냥 옷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중국에서는 의복 이렇게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자 자체가 뜻이 여러 가지죠. 옷이라는 뜻도 있지만 먹다도 있고 복종하다도 있고 여러 가지 많아요. 그래서 복자 하나만 남겨놓으면 뜻이 너무 많아져서 지금 중국어에서는 글자를 하나씩 단어로 더 붙여서 표현해버리니까 쉬워지는 거예요. 아무튼 의복이라는 거고 붕어도 지금도 같이 쓰죠. 중국어에서도. 그렇죠? 자, 그러니까 붕도 벗이고 우도 벗이에요. 그런데 벗과 벗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친구, 벗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사관계일 때는 하나로 풀면 되고 대등관계나 뭐 상대관계 생각하지 마시고 저렇게 유사가 아닐 경우에는 뭐와 뭐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순서대로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풀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건 우리말 순서니까 사실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 형태. 뒤에서부터 풀어야 되는 경우. 자, 대표적인 게 이제 목적어가 뒤에 오고 서술어가 앞에 나오는 다 무엇을 이런 형태가 되는 거. 자, 예를 들자면 호학 이렇게 하면 좋아하다 학 학은 학문 자 이렇게 하니까 호학하면은 좋은 학문도 돼요 사실은 그렇죠?
순서대로 하면 좋은 학문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호학. 근데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학문을 좋아하다? 아니면 배우다 학 하면 배우기를 좋아하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목적어가 뒤에 나오고 서술어가 앞에 나오는 이게 이제 우리말과 순서가 다른 거예요. 자, 포아도 마찬가지죠. 아까 우리가 그 사자소화학에서 했던 것처럼 배부르다 누구를? 나를. 나를 배부르다. 나를 배부르게 하다. 여기 포아. 누구를 뭐 하다라고 해서 해석 순서가 뒤에서부터 온다라는 거. 자, 그러니까 두 글자를 보고 빨리 이게 앞에서 풀어야 될까? 뒤에서 풀어야 될까를 감을 빨리 잡으셔야 거기서 한 글자 더 늘어가면 세 글자. 하나 더 늘어가면 네 글자. 그 결국은 네 글자, 다섯 글자, 여섯 글자를 계속 넘어갈 수 있다라는 거. 자, 조금 더 볼까요? 자, 이번에는 서술어 다로 끝나는 말 뒤에 목적어가 아닌 경우, 보호가 오는 경우. 보호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복잡하니까. 다로 끝나는 말 뒤에, 자, 예를 들어서 제 있다. 그러면 위, 자리 위자죠? 자리에 있다. 이 말이에요. 자리에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위 10년, 제위 30년 할 때 제위 하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리에 있다라고 해서 순서가 바뀐 거예요. 자, 여시. 그러면 같다. 그죠? 화살과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네 글자 늘어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글자가 되면. 일월 여시한 뭐가 되는 거예요? 해와 달이 화살과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와 달이 화살과 같다. 근데 이제 1월은 해와 달이라고 아까 우리가 뭐니까 병렬로 해와 달이라고 풀어도 되지만 일과 월을 합치면은 세월이라는 뜻이 되니까 왜냐하면 낮에는 해가 떴다가 밤에는 달이 뜨니까 그러니까 이건 세월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해와 달이 화살과 같다 해야 되지만 세월이 화살과 같다. 우리말로 쏜살과 같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이야기했던 이 두 글자 앞에다가 두 글자 덧붙이면 결국 네 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자, 이 문은 앞으로 이제 엄청나게 또 많이 나올 글자예요. 이 여자도 지금 우리가 나왔지만은 유와 무가 나오면 이런 경우 워낙 짧아서 없지만 이제 뒤에 나오고 다음에 배울 거예요. 놈자자가 주로 많이 나와요. 여기는 지금 한 글자밖에 안 되니까 안 써놨지만은 그래서 이러이러한 사람이 있다, 이러이러한 사람이 없다 이런 식이에요. 자, 여기서는 한 글자씩이니까 쉬워요. 유신 하면은 믿음이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자, 믿음이 없다 하면은요. 그렇게 어려운 것도 만들어버리시네. 없을 무차에 믿으시지 않으면 무신하면 그러면 사람이 있다 하면은 그렇죠. 그만 유인 유인 우주선 할 때 그럼 사람이 없다 하면 무인 오 금방 알네. 무인 사람이 없다 해. 자 그러면 무치 할 때 그렇죠. 부끄러움이 없다. 부끄러울 짓자니까. 그럼 앞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면 네 글자가 되는 거예요. 후안 무치. 어떻게 될까요? 후안은 그렇죠. 자, 이걸 어떻게 풀까요? 후안 하면 두꺼운 얼굴? 얼굴이 두껍다? 뭐가 맞을까요? 얼굴이 두텁다. 그러면 얼굴이 두텁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역으로 푼 거고 만약에 순서대로 풀면 두꺼운 얼굴인 말이에요. 그럼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 뒤에 걸 봐야 되는 거죠. 이제 무치 자체가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뜻이니까
자, 요렇게 하면 얼굴이 두꺼워서 부끄러움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 만약 1, 2로 하면 두터운 얼굴이라 부끄러움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네요. 이렇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떤 경우는 하나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될 경우에는 이제 굳이 이걸 순서대로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봐도 저래도 저렇게 봐도 되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무치하면은 부끄러움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정리해 볼게요. 두자짜리는 기본적으로 앞에서 순서대로 풀이하는 방법과 뒤에서 거꾸로 풀이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가장 기본이면서도 제일 어려운 게 두자짜리. 이 두자짜리만 되고 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 글자 더 늘어나면 세자고 두 글자 더 늘어나면 네자예요. 자, 그럼 이건 뭐 어떻게 풀까요? 저 어떻게 하면 될까 하고 보니까 이게 까다로워요. 두 자짜리가 오히려 세네 자짜리가 쉬워요.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자겸이라는 사람 있죠. 고려시대에 이자겸이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키잖아요. 결국은 자기 딸들을 왕들한테 예종하고 인종하고 이렇게 시집보내서 왕의 사위가 되다 보니까 파워가 세져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욕심까지 내어서 결국은 난을 일으켰다가 그 난이 그 무산되는 바람에 이 이자겸을 어디로 왕이 보내버려요? 저 영광, 옛날에. 지금 영광. 그 영광으로 그 이자겸을 귀양 보내버리잖아요. 그 귀양 간 이자겸이 보니까 거기에 굴비들을 먹고 있는데 그 굴비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왕은 개성에 있어서 그거 못 먹어본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비록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살곤 있지만 내 사위잖아요. 사위한테 맛있는 걸 먹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굴비를 아니지 그때는 이제 그 고기를 사가 저 해서 포장을 해가지고 왕한테 올려 보내면서 뭐라고 썼느냐? 굴비 이렇게 써서 올려 보내요. 내가 굴, 이 굴자는 굽히다 굴자예요. 내가 이 당신한테 잘 보여서 내가 나를 굽혀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먹고 나를 잘 봐달라고 하는 건 아니다. 그냥 정말 맛있어서 주는 것일 뿐이지 내가 비굴하게 굽혀서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 보낸 게 결국은 굴비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한자로 쓰면 굴비가 이렇게 써요. 굴비. 처음 보셨죠? 자, 한자로 진짜 굴비를 이렇게 써요. 자, 중요한 건 이게 아니라 이건 그냥 이제 우스개 이야기인 거고 이렇게 우리가 많은 이제 글을 우리가 제대로 썼느냐 안 썼느냐를 파악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꽃이 아름답다 하면 어떻게 우리가 글을 만든다면 만들까요? 화, 미. 그죠? 근데 내가 아름다운 꽃 하려면 미화.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화미라고 해놓고 아름다운 꽃이라고 우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금방 이야기했던 것처럼 아름다운 꽃 하려면 미화. 이렇게 해놔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조금 그럼 높여서, 저 높은 산에 올라가다 하면은, 높은 산에 오르다. 자, 높은 산 하면 일단은 높은 산이고 오르다니까. 고산이라고 해야 되죠. 높은 산 해야 되니까. 그죠? 산고하면 안 되죠. 산이 높다니까. 높은 산에 오르다 했으니까 등 이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고산 등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또 이걸 순서대로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집어넣고 고등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가장 기본이지만 그 두자를 여러분들이 완벽하다고 하면 뭐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두자를 잘 풀 수 있으면 그게 점점 세자, 네자가 보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했던 사자수학 있죠. 그 사자수학을 전부 다 그렇게 두자씩 풀어봐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은 한 80% 정도는 다 두자씩 나누어지니까 이게 두자씩 앞에 이게 1, 2번일까? 2, 1번일까? 만약에 1, 2번이면 해석이 어떻게 되고 2, 1번일 때는 해석이 어떻게 될까? 이걸 사자수학을 가지고 쭉 한번 연습을 본인이 다 해봤다. 그러면 아무도 한 번도 보지 않은 예를 들어서 맹자를 한번 뚝 보면 거기에 두자짜리들이 눈에 들어와요. 두자가. 요거는 요렇게 보면 좋겠다. 이건 저렇게 풀어야 되겠다. 그게 어느 정도 기본이 되었을 때 이제 세자, 네자로 올라가면서 글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 이런 걸 너무 무시하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냥 드립다 한번 문장부터 봐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조금 쉬운 문장이 돼. 근데 본인이 한번 이걸 제대로 문장을 만들어 보거라 아니면은 번역을 했는데 제대로 번역했는지 맞는지 아닌지 한번 증명해 보라 그러면 해볼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현실 우리 현재의 외워도 잊어버리고 외워도 잊어버리는 이 상황에서는 가장 잘 맞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한문이 우리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한문으로 된 거, 한글이 우리의 언어잖아요. 그러니까 문장은 언어가 아니에요. 한자는 언어지만은 한문은 언어가 아니에요. 한자는 언어가 맞는데 그러니까 한문은 봐도 잘 잊어버려요. 우리 언어가 아니어서 우리 말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그걸 외우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쉽지 않은 방법을 찾아갈 게 아니라 차라리 오히려 현대적 방법을 가지고 역으로 접근해 가는 것도 괜찮다라는 것이고 자 조금 쉬셨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산문 문장의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거기 그 20쪽에 보세요. 20쪽에 20쪽에 보시면 상대가 되는 한자 있죠. 요거 쭉 한번 잘 봐두시면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대꾸할 때 많이 나와요. 서로 대를 맞출 때, 짝을 맞출 때. 예를 들어서 뭐 동서남북 좌우 전후는 쉽지만 내외도 쉽고 상하도 쉽고 표리도 쉬운데 그 다음에 향배할 때. 향은 앞으로 가는 거고 배는 뒤로 가는 거고. 그 다음 가장 어려운 거 원류. 원류가 뭘까요? 자, 우리 글 보다 보면 앞에 글에는 원이 나오고 밑에는 류가 나온다. 그럼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거 글자만 보면 원은 근원원, 류는 크루다류. 그러니까 이게 물이 처음 흘러나오는 것이 원이고 물이 마지막 흘러가는 그 마지막이 류예요. 류. 처음에 흘러나오는 것이 원, 흘러서 마지막에 있는 것이 류. 그래서 원과 류가 뭐냐면 서로 상대되는 글자로 쓰이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나중에 원이 나와서, 원이 나오고 밑에 류가 나오면 흐르다가 아닌 거예요. 이 원은 근본인 거고, 본, 처음이 말하는, 시작을 말하는 거고, 류는 이걸 말, 종, 끝을 말하는 거다, 이 말인 거예요. 거기 나와 있는 글자들, 여러분들이 한번, 그 말고는, 원류 말고는 쉬워요. 이제 그 뒤에 여러분들이 쭉 한 번씩 보시면서, 아, 요 글자의 상대자가 요 글자구나라고 알고 있으면 우리가 문장 볼 때 조금은 도움을 받는 부분들도 있어요. 심심하실 때 한번 보시고, 맨 밑에 하나가 빠졌죠. 그죠? 맨 밑에 강과 하는, 강이 하나 빠졌어요. 강약. 요것만 하나 거기 집어넣는다고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빠졌어요. 그래서 20쪽에 맨 밑에 강하고 약 요건 뭐 우리가 다 아는 글자니까